저녁 일정입니다. 저녁 일정이 지금이 오늘이 이제 2월 말입니다. 다음 달 3월 2일서부터입니다. 3월 2일, 네, 수요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원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보다는 뭐 한 3일 정도 좀 더 원서 접수를 여유를 주고 있어요. 3월 10일까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원에 온라인으로 일단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제출 자료 스캔업로드, 제출 자료를 스캔업 해가지고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일단은 어떻게 접수를 하냐, 외국인은 입학 본부 홈페이지,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글로벌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합니다. 즉, UA 어플라이라든지 진학 어플라이를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여기에서 일단은 공지사항 확인하고 클릭하면은 접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접수 완료 이후에 지원 전형에 따라서 변경과 접수 취소 불가. 일단 접수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제료 부분 것은 7만원이고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인적사항, 자소서, 수학계획서, 업로드 파일 등은 접수 완료 후에 또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다.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원서 접수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소서 내는데 나 자소서 다 완성 안 됐는데요.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 스터디 플랜이죠. 스터디 플랜 냈는데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요. 이거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소서든 수학계획서든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3월 10일까지는 역시 수정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파일 업로드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추천서 온라인 제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하루 정도 보통 여유를 줍니다. 3월 10일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이고 제출 자료 스캔 업로드 마감인데 추천서 온라인 부분 거는 3월 11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까지 recommendation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용료를 결제했었을 때 자동으로 추천인에게 추천서 작성 안내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하고 추천자 이메일을 넣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접수가 되면은 그 이메일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추천자에게, 추천 교사에게 메일이 발송되고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한 추천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사가, 추천한 교사가 메일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되는 거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절대 우편, 이메일, 팩스, 뭐 옛날처럼 뭐 페이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봉인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오토그래프 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추천서도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술 체육계열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대학, 음악대학 관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있는데 역시 3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과물은 입학본부가 아닌 단과대학으로 직접 제출한다. 요거는 미술대학 그리고 음악대학 지원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또 실기고사가 있어요. 예체능은 4월 14일 실기고사가 있는데 미술대학교, 사대,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각각의 과 같은 실기 일정을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체육계열은 어떤 것이 있다? 포트폴리오 제출도 있고 실기고사도 있으니까 그 외의 지원자들은 오로지 서류 100%로 진행이 되는데 예술체육계열 지원자들은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실기고사까지도 일정이 있음에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날 예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12학년을 진행하고 5월 한 중순 말 또는 6월 초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 합격의 여부를 이렇게 통보받게 되고, 만약에 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원본 서류 제출을 5월 27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이전의 서류는 스캔해가지고 제출한 거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캔한 서류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원본 서류 부분 거, 이 부분 것을 서울대학교에 제출하는데, 일단은 먼저 서울대 입학처에서 내가 합격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IB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이 있죠. 해외에서 이제 IB를 했던 외국인들, 또는 국내에서 관계없어요. 국내에서 IB 과정을 하는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이고 부모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IB 학교였어요. 근데 IB는 보통 5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7월 달에 성적이 나오는데, 합격자 발표는 5월 13일 날 해주기 때문에 IB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B는 프리딕티드 스코어, 예상 그 스코어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7월 달에 그 성적이 나오니까 IB 조건부 합격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에 조건부 합격 및 조건부 점수가 명시되어 있으면은 IB 조건부 합격자이며 IB 최종 점수가 조건부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중에서 이제 서울대를 넣는데 IB 과정을 했어요. IB 과정을 하고 코스웍을 마치고 IB 이그잼을 이제 본 상태죠. 근데 IB 이그잼에 대해서 최종적인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컨디셔널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은 IB를 했으니까 IB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울대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합격생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해외 명문대에 절대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홍콩대나 홍콩과기대, 싱가포르 국립대, 이제 이런 대학의 이제 IB 컨디셔널 기준으로 해서 했었을 때 어느 경우에는 뭐 38점, 뭐 또 36점, 40점, 42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IB 점수가 최종적으로 나온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통보받는 그 서울대 기준으로 해서 IB 점수 그 이상이 안 될 때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 있느냐 하는 부분 것은 별도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B 조건부 합격 제도가 있다, 이것은 홍콩대, 홍콩과기대, 그리고 또 싱가포르 국립대, 일반적으로 아시아권 명문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서울대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에 있어서 원본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예비 합격자 안내사항을 통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3월 초의 것은 온라인 스캔해가지고서 제출을 했던 건데, 그 다음에는 합격한 다음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제출 방식, 그 다음에 지원 접수 스캔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서류 미제출 혹은 미비한 경우 예비 합격이 취소될 수가 있다. 근데 결국은 지원할 때 여러분이 스캔해서 냈던 서류랑 합격한 다음에 낸 서류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것을 제출하는데 똑같이 또 스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이라든지 방문해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안내사항은 합격하고 나서 안내를 받으면 돼요. 다음,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 자, 이제 원본 서류까지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학생의 냈던 스캔 받은 서류를 가지고 평가해서 예비 합격을 주고 원본 서류 받아보니까 오케이 완벽하네 서류가. 그러면은 합격을 갖다가 6월 10일 날 확정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6월 10일 돼도 IB를 했던 학생들은 뭐가 아직 IB 점수가 안 나오죠. IB 조건부 합격은 7월 달에 어차피 IB 성적이 서울대에 도착하면은 그때 최종 합격을 결정해 줍니다. 합격자 등록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토피크 있죠. 한국어 인증시험. 토피크는 합격자 중 대상자에 대해서 8월 중에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그 성적표를 이제
접수를 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일정 부분 것을 잘 확인을 해주고 좀 더 일정을 좀 요약 정리하면은 3월 10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온라인 스캔해서 서류를 업로드한다. 그 다음에 3월과 4월 달에는 예체능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실기 제출이 있다. 예비 합격자 발표가 5월 13일이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본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요. 이때 오리지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이때는 스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서 우편으로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최종 합격자, 정식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다만 IB 관련되는 학생들, IB 조건부 합격을 받는 학생들은 역시 원본 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7월 달에 IB 성적에 따라가지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또 합격이 확정될 수도 있다. IB 점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IB 과목이 이제 총 6과목 7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총 42점에다가 별도로 TOK라든지 SA라든지 해서 3점 해가지고 총 45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 거냐 하는 부분 것을 조건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서울대에서 합격 여부를 판정을 할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전체적인 이제 입시 일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전체 일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만 지원한 학생들 있어요. 외국인 중에서 나는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 대학들을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한데 서울대 경제학과 말고 연고대는 나는 지원 안 하겠다. 대신 뭐 런던 전경대 LSE를 지원을 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기준으로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서울대 일정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대랑 뭐 스카이 고려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입시 일정을 고대, 연대, 성균관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전달하겠습니다.